네, 우리 시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전 종가에 베팅해 볼 만한 종목 하나 더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도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마감 공략 종목은 음식료 업종에서 유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0원 좀 플러스 구간에 있고요. 어제 좀 상승한 가격이 나온 이후로 오늘 5일선, 이평선 때까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상승폭 키우면서 양봉으로 좀 전환했습니다.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트리 같은 건 피부 건강 다이어트 식품 주력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1등 콜라겐 브랜드 콜라겐에 대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보고 있고요. 올해 1월 이후 매출은 콜라겐 쪽에 대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기존에 콜라겐 정제형이나 분말형에서 앰플라인까지 추가 구성하면서 2월 20일 런칭은 에버콜라겐 앰플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홈쇼핑 쪽에서 급증하는 그런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콜라겐 단일 품목에 대한 매출은 한 2,3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30% 이상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코로나19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건기식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콜라겐 제품에 대한 수요도 좀 증가세가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20, 30대에서 40에서 50대까지 그 구매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마스터 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판매 제품도 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산균 관련 제품으로서 작년 4분기 때는 매출이 한 40억에서 올해 1분기 때는 90억 넘는 그런 매출을 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뿐만 아니라 신제품 마스터 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판매 또한 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리 같은 경우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라겐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지만은 신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대표적인 콜라겐 브랜드로 입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홈쇼핑 채널 쪽으로 한 65%, 그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한 19% 정도 매출 비중이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강화하면서 좀 마진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실적과 이어지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 판매를 이제 홈쇼핑 단일 채널에서 여러 가지 채널로 좀 다각화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어서 호실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이후로 작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팔고 있는 뉴트리 오늘의 추천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편입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38,40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트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실적도 작년에 이어서 호실적이 좀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38,400원에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1,300원, 손절가는 35,4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뉴트리 오늘의 추천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41,300원, 손절가 35,4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